짜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호수필드 육지거북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이야, 자, 여기 놓으시면은 여기 다 자고 있군데. 자, 근데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등갑이 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와, 이런 친구들은 야, 오히려 나중에 성체가 되면서 굉장히 멋있는 알다브라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호수필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이 친구들에 대한 사육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동에르만이라는 친구예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열로 오늘 다 합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수필드 특성상 잠잘 때 이렇게 머리를 꽂아는 게 특징입니다. 자, 와, 얘 등갑. 야, 진짜 이쁘다. 근데 뭐니뭐니 해도 지금 이 중에서 최고는 이 친구예요. 알다브라인 줄 알았어요. 자, 농담이고요. 자, 먹이는 여기 치커리랑 양상추랑 제가 많이 잘라 놓았거든요. 애들 주려고. 자, 이렇게 한번 곳곳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야, 밥 먹자 얘들아. 자, 아마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호수필드가 여러분들이 가끔 싸움을 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예, 진짜 성격이 안 맞는 친구들은 가끔 좀 살벌하게 싸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사를 하다가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그 친구를 격리를 하거나 다른 사육통에 사육을 해야 되는데요. 얘네 평균 수명은 50년에서 60년입니다. 야, 지금 기르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로 보통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아이고, 흙이 묻어서 너무 못생겼어. 놀이터에서 약간 놀다 온 그런 약간 어린이 같은 느낌. 자, 여기 친구는 혼자 구석탱이에서 열심히 먹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등갑이 좀 진하고 이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바로 여기 친구처럼 등갑 색깔이 굉장히 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나름대로 성장을 하면 굉장히 이쁜데 이렇게 진한 친구도 있고 연한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색이나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는 초식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이를 양상추도 좋고 먹이를 어떤 걸 줘야 되냐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먹이 같은 경우에는 초식성이에요. 뭐 양상추도 먹고 치커리, 애호박, 청경채 등등 다 좋아하는데 진짜 얘네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채소들을 각각 구분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쑥갓이나 미나리 같이 굉장히 강하고 맛이 쓴 것들은 제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봄이나 여름에 피크닉 하실 때 데리고 가셔서 공원에 풀어놔도 자기가 먹고 싶은 풀들을 마구마구 잘 뜯어 먹어요. 이제 거북이 군단 친구들 일어났죠? 네,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한두 마리는 이번에 온 친구들 중에서 골라서 한번 진짜 끝까지 한번 사육을 해볼 생각입니다. 얘네들 호수필드 육지거북이는 사이즈가 커봤자 20cm, 암컷은 20cm, 수컷은 15cm까지 성장을 하는데요. 성장 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르면 3년 안에 성체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성체가 돼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네, 국내에서 번식해서 부화시킨 사례도 있고요. KRCB 호수필드도 있죠. 그거를 제가 이번에 잘 길러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 친구들은 동에르만 육지거북이 작은 친구들인데 제가 육지거북이를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우선 눈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잘 뜨는 친구들, 그리고 먹이를 먹고 먹겠다는 욕구, 식욕구, 치욕, 그리고 달리기가 빠른 친구, 활발한 친구들을 보통 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당연히 건강한 것을 주되 우리 입양을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확인을 꼭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눈을 잘 뜨는지, 밥을 잘 먹는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등이 단단한지 이렇게 살짝 눌러봐야 되는데 심장이 여기 등 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애기들은 또 연약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단단한지 보셔야 됩니다. 아, 여기는 레오파드 6찍어보기 형님과 동해르만 형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아까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약간 크고 멋지죠. 자, 이 친구는 어우 자느라 어우 자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안에도 저기에도 레드프 친구가 으쌰으쌰 다리를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현재 굉장히 A+ 퀄의 필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한 분양 가격이어서 많이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이 친구도 눈을 잘 못 뜨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이 눈을 크게 못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입양하실 때 제외하셔야 되고 면봉으로 눈을 살짝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약도 조금씩 발라 주셔야 눈을 크게 뜨고 눈병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돌아다닌 거 봐서는 금방 나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도 조금 뭔가 허약한 것 같지만은 우선 눈을 이제 크게 떠줄 수 있도록 눈병 치료 같은 거 눈을 잘 씻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눈을 잘 뜬 친구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입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들은 땅을 약간 이렇게 버러워해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크와 코코피트로 바닥재를 세팅해 주시고 습도는 거의 70% 60% 맞춰 주시고 온도는 야간에는 28도 낮에는 30도 정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근데 먹이를 주실 때는 흙을 먹지 않도록 이 과습 방지 패드를 꼭 깔아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곤충화무늬에서 세트로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지거북이와 세트만 구매하시면 50년 동안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육지거북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우리 귀여운 육지거북이들 사육 방법 그리고 육지거북이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육지거북이 밥 먹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하고 다음에 좀 더 심화로 어떻게 세팅하고 기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 야, 이건 진짜 내 거다.